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안에 모듈 그 지연되고 있는 디렉토리 검사하는 거 아니면은 기본적인 어떠한 파일들, 불필요한 파일들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 사용법을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메타스플로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뭐 기타 다른 어떤 도구들, OWS 잭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버프 스위터, 스파이더 기능 같은 거, 스캐너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요번 시간에 그냥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어떤 도구, 어떤 기능들, 우리가 항상 메타스플로이트 보면은 공격 코드들, 이스플로이트만 보통 이게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거 외에도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이렇게 같이 한번 메타스플로이트를 그냥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에서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스플로이트를 실행하기 전에 이제 서비스 포스트그랩 SQL 스타트를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메타스플로이트 콘솔로 들어가시고요. 메타스플로이트는 기본적으로 원래 모이해킹, 펜테스트를 위한 목적으로도 거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메타스플로이트는 어떤 웹사이트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플로이트 어떤 공격 진행 침투 과정, 그 다음에 포스트 이스플로이테이션 등이 모이해킹의 모든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그런 절차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메타스플로이트예요. 그래서 저도 메타스플로이트만을 이용해서 어떤 모이해킹은 충분히 할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워낙 좋은 도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 그리고 메타스플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GUI 환경으로 지원을 해요. 메타스플로이트 프로 버전도 그렇고 지원을 많이 하곤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라이센스 문제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보기가 좀 불편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메타스플로이트에서는 어마어마한 기술 그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점점 메타스플로이트 프로 버전만큼의 어떤 기능, 현재 프로만큼의 기능들이 나중에는 후에는 다 아마 오픈되지 않을까. 물론 뭐 14일 정도는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계속 설치할 때마다 어느 정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굳이 이렇게 콘솔을 메타스플로이트 이제 커뮤니티 버전을 프리 버전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제가 미리 확인한 바와 같이 확인한 것을 보면은 디렉토리 검사하는 그런 모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적어드릴 건데, 스캐너라는 이런 모듈들이 있고, 그 다음에 dir 리스팅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 그다음 files dir, 그 다음에 robots.txt 파일을 확인하는 robots.txt라는 모듈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HTTP 뭐 로그인이라는 메타스플로이트 디렉토리 검사를 하는 그런 모듈도 있고, 그 다음에 웹대부 취약점들을 확인하는 웹대부 스캐너라는 그런 모듈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쇼단을 확인하는 쇼단, 그 다음에 뭐 웨이백 뭐 이런 OSINT를 활용하는 그런 검사하는 모듈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dir 스캐너를 한번 볼까요? 서치해서 dir 스캐너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모두들이 찾아지겠죠? 다 어슬리어스 쪽에 있어요. 어슬리어스 스캐너 한번 볼까요? use 어슬리어스 스캐너 하고 HTTP까지 하고 태태 탭을 치시면은 여기에 229개나 모듈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확인하면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것들 외에도 특정한 이제 백업 파일들을 찾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들이 이제 아파치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찾는 것이고, 그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어떤 크롤러, 그런 기본적인 크롤러를 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dir 리스팅, 그다음에 dir 스캐너, 그다음에 웹 대부에 관련된 것들이 또 보이고, files dir 예, 이런 그 모듈들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HTTP에 관련된 HTTP 헤더 정보하고, 그 다음에 로그인 정보, 그 다음에 품매수들이 허용되고 있나, 이런 것들, 버전 정보, 예,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죠. 지금 이거 스캐너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매일 그 이게 그매 주마다 이제 업데이트가 막 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데, 사실 모두 다 확인을 못하죠. 모두 다 확인을 못하죠. 자, 그래서 스캐너의 DIR 이제 스캐너를 모듈들을 사용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는 항상 쇼 옵션즈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rhost만 써주면 될것 같네요. 패스도 여러분들 다른 별도의 패스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요 패스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냐, 루트 패스를 사용할 것이냐, 그걸 선택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rhost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host, 저는 이제 메타스포이트 탭으로 한번 대상을 할까요? 두 개를 하는데 19168.2018, 19168.2018, 이렇게 설정을 하고 저희들이 exploit를 하시면 됩니다. 공통적으로 이제 run을 하냐, 뭐 exploit를 하냐 이러는데 거의 다 exploit를 하시면은 똑같이 exploit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이렇게 스캔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딕셔너리 디렉터리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사용해요. 저희들이 wmesh라는 그러한 도구리 또 모듈이 있어요. 걔를 똑같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거는 크롤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메인 쪽에 저희들이 지정했던 이 슬러시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뭐 테스트 파일이나 이런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볼까요? 의외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이렇게 스캐너의 기본 그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오히려 스캐너 이제 UI가 좀 많이 복잡하고 정책 그 안에 있는 그런 패턴들도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더 복잡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라는 거 소개하는 것이고요. PHP 마이 어드맨 이렇게 쓰시면은 되고, CGI 빈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일부 지정을 한번 해볼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딕셔너리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128로 접근을 해보면은 이런 페이지들, 현재 DVWA 같은 거나 이런 페이지들은 검사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저희들이 이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set pass였나요? 예. 쇼 옵션들을 다시 보고 set pass를 잡을게요. set pass 그다음에 DVWA 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exploit 다시면은 이제 요거 대상으로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도 위에도 말했듯이 이게 저절로 크롤링 기법들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기법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경로들을 하나씩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나왔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404페이지나 30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30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이제 리덕션이 아마 될 겁니다. 로그인 페이지나 그쪽으로 리덕션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된 딕셔너리 파일에 있는 경로를 집어넣는데 사실 제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리덕션 로그인 페이지로 세션이 이제 되다 보니까 로그인 페이지 리덕션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200페이지하고 404페이지를 아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404페이지 같은 경우 페이지가 없는데 사실 페이지가 없다고 하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런 페이지들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덱스점이 페이지가 없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파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쭉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로그인 페이지는 그대로 하고 셋업 파일이라는 것도 있네요. 자, 셋업 파일이라는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런 페이지 셋업과 관련된 어떤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리셋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중요한 파일들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들도 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하고 싶다면 이제 DVWA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내부에 있는 정보들도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하면 되겠죠. 네, 하나씩 점검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DIR 스캐너를 이렇게 했었고, 자, 이제 다시 우리가 DIR 리스팅이라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비슷한 기능일 거예요. 네, 비슷한 기능일 건데, 자, 어슬리어시 스캐너, 유즈
어슬리어스 스캐너 HTTP 그 다음에 DIR 리스팅 예,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쇼 옵션즈 해서 네, 저희들이 패스를 여기도 똑같이 잡았고요. 똑같은 패스를 한번 잡아볼까요? 저희들이 set pass, 예, set pass, set pass, 예, set pass 잡고 그 다음에 set r host, 예, set r host도 아까 경로인, 아까 그 대상인 이쪽으로 잡고요. 부가적으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r host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고 싶지 않다기 다른 모듈에서도 사용하고 싶다면은 set g까지 누르시면 됩니다. set g까지. 그러면은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저희들이 변수를 잡는 거기 때문에 setg rhost192.168.206.168을 잡으시면은 다른 모듈을 실행할 때 똑같이 rhost가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HTTP 로그인 뭐 로봇시스템 TSD 뭐 그런 것들을 다 수행을 같이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요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또 굉장히 팁입니다. 자, 그래서 exploit를 해주시면은 이제 exploit 예, 나오네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대상이 숨겨져 있네요. 네. 별로 좋지가 않네요. 이거는 예, DR 리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딕셔너리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딕셔너리 방식은 아니고 맞네요. 그냥 쭉 봐서 저희들이 링크되어 있는 것들을 검사를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set pass를 그러면은 슬러시로 잡고 해봐야겠네요. 네. 이거는 확인 한번 해봐야겠네요. 별로 그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네. 네, 결과값이 나오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일 디렉토리 검사 같은 경우들 한번 볼까요? set, search. DR 보면 파일즈군요. 파일즈 디렉토리. 그러면은 이제 use auslius. 스캐너 HTTP 파일즈 쇼 옵션즈 하시면은 이거는 이제 디렉토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봤던 DR 스캐너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요. 셋 패스도 이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19168쪽 이렇게 잡혔죠. 아까 셋지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셋지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exploit를 하시면은 요거는 이제 파일을 집어넣는 거죠. 저희들이 디렉토리가 아니고 저희들 파일을 하나씩 대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널이라는 거 백업하고 비키라는 파일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404 페이지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경고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et pass를 그러면은 똑같이 dvwa로 잡고 돌리도록 할게요. 조금 더 명확해지겠죠? 그러면은 이제 dvwa 대상으로 지금 현재 스캐너들을 아마 이제 돌리게 있겠죠. 여기 관련돼서 하나씩 dictionary 파일을 저희들이 하나씩 이렇게 대입하는 형식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요거 이외에도 아까 스캐너 HTTP를 했을 때 이제 많은 스캐너들이 뜨고 있는 것을 이제 보셨잖아요. 예, 네,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대상으로 한번 스캐너를 테스트를 하시면서, 얼마가 적합한지, 예,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예, 그런 것들을 계속 테스트 해 두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쓸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나왔네요. 192.php inf 파일들이 있다고 나오네요.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 뭐 볼까요? php inf 파일이면, 정말로 있네요. 네, 정말로 있네요. 잘 찾아냈네요. 그 다음에, index.php는 하고, setup.php도 그렇고, security.php. 얘는 볼까요? 자, security.php 파일이라는 것이 또, 여기에 존재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이렉트로 드네요. 네, 다이렉트 302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있긴 있는 거죠. 예, 있긴 있는 거 같은데 이제 갔을 때 세션 처리가 되다 보니까 로그인 페이지로 이제 리덱션 되는 것을 예, 그런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는요. 거의 있는 현상들이고요. 나머지도 302, 301, 뭐 로그인, 로그아웃, 스큐트 예, 이런 것들도 쭉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까 요거는 저희가 DIR, 예, 스캐너하고 똑같은 지금 현재 결과가 나온 거네요. 그러면은 DIR 파일즈 디렉토리를 파일까지 검사하고 싶으면 파일즈 디렉토리라는 요 모듈을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만 검사하고 싶다 그러면 DIR 스캐너를 사용하면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겠네요. 맞죠? 그런 결론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메타스플로이트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몇개 모듈들을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씩 보면서 꼭 덩치가 큰 스캐너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덩치만 큼 스캐너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너무나 많은 패턴들을 집어넣는 그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메타스플로이트에서 지연되고 있는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